감을 내려놓고 멋진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박현경 세 번째 샷. 오, 좋아요. 네. 아깝게서 치고 가네요. 정말 무시무시한 바람이네요. 또 오늘 그 홀들 중에서도 유달리 좀 바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홀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오히려 또 그린 위에서 플레이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선수들이 오늘 정말 아주 긴 하루를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바람이 불다 보니 체감 온도도 많이 낮아져서 어제 박현경 선수 밤 파퍼트 첫 홀 파로 마무리한 박현경. 이승현 선수가 어제 마지막 네 홀 연속 버디였으니까요. 지금 버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5연속 버디네요. 네. 어제까지 연결하면. 박현경 왼쪽. 거리 조절은 아주 좋았습니다. 근데 바람에 공이 옆으로 날린 거 보고서. 박현경 선수는 핀 왼쪽에서 공략하죠. 이것도 가다가 맞바람이 좀 공을 세웁니다. 오늘 뭐 바람한테 얼굴을 많이 맞고 있어요. 다시 2번 홀 그린. 와, 돌아서 들어갔습니다. 이건 또 돌아 들어가네요. 이번 홀의 파는 오늘 굉장히 아주 좋은 스코어입니다. 이번 홀 평균 타수가 조금 조금씩 자꾸 올라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홀이에요. 네, 박현경 선수는 일치한